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3년 9월 17일 일요일 비행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하고 오늘 비예보가 있었는데 오늘은 구름이 아주 좋습니다. 열이 아주 좋고 오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구름이 뭉게구름이 아주 좋아요. 오늘 이륙만 하면은 아주 대박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보는 남서풍이고요. 약한 남서풍이고 여기 흑성산 특성상 12시 전에는 남동풍이 열바람으로 간헐적으로 들어옵니다.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이륙을 해서 보도를 잡고 기다려서 올라와. 바람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둘러서 이륙을 합니다. 자, 시덕이 형님 마지막으로 이륙을 하고 지금 먼저 이륙한 사람들은 구름 밑에까지 다 올라갔어요. 구름 고도가 900에서 한 1000 정도, 1100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피플. 난 여태까지 핏불인 줄 알았는데 닉네임이 피플이래요. 피플.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잡습니다. 핏불이 아니고 핏풀. 피플은 사람들이란 뜻인데, 하여튼 뭐 옛날에 피플 강아지를 많이 키워서 피플이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피플인가봐요. 그래서 오늘부터 피플로 부르기로 곧 바로 잡습니다. 우리 저기 은규가 피플이라고 저한테 지난주에 얘기를 해줬어요. 바로 잡아달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가자 그랬더니 띵떨떨한 표정을 지어가지고 이제야 바로 잡습니다. 자, 구름이 너무 좋아요. 하늘도 너무 좋고 잔뜩 기대해서 이제 다 이륙하고 저 혼자 남았어요. 옆에 아직 남아있구나. 시덕이 형하고 우리 고무다라이 형님 아직 남아있고 고무다라이 형님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희덕이 형 나가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태까지 비행하면서 오늘처럼 오래 비행한 걸 처음 봐요. 우리 고무다라이 형님은 정밀 착륙 선수입니다. 그래서 비행을 오래 안 하고 11번 자꾸 바로 내리고 막 이런 식으로 비행 패턴이 계속 나왔는데 오늘은 뭐 구름 밑에서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제가 올라오길 기다리고 다 올라가서 구름 밑에서 이제 바람 방향에 맞춰서 20-30km 정도 날아가는 일요일이니까 그 정도 XC로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오늘 전부 다 구름 밑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타워 형님. 타워 형님은 비행이 아주 많이 늘었어요. 일취월장 했습니다. 피플도 피플은 완전히 비행 도사가 다 됐고 우리 타워 형님도 비행을 굉장히 요즘 원래도 잘 했는데 비행에 한 단계 더 눈을 뜬 것 같아요. 아주 파워풀하게 이륙을 합니다. 바람이 약한데 잘 이륙하고 있어요. 올라가세. 그거는 이륙할 때 어차피 떨어져. 우리 희덕이 형님도 정밀착륙 선수. 바람 좋아요. 지금 정밀착륙도 잘하고 XC도 일가견이 있어요. 옛날부터 비행을 아주 잘했습니다. 확인하고 위에 것도 확인하고 좋아요. 자, 희덕이 형님도 이륙했고 오늘 좋아요. 열바람 올라올 때 다들 지금 구름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만 이륙하면 됩니다. 자, 오늘 혼자 남겨졌습니다. 오늘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말번 이륙이 됐습니다. 야, 배풍으로 바뀌었는데. 아, 네?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남서풍, 북서 막 이렇게 약하게 아주. 아, 씨발 배풍이다. 아. 동풍 이륙장에서 1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허비한 것 같아요. 바람이 한번 돌면은 이륙이 안 됩니다. 희덕이 형님까지 다 구름에 올라가고, 동편, 맞은편 산에서, 산 위에 구름에서 놀고 있고, 지금 여기 제 머리 위에 구름에 다 있어요. 아, 지금. 서풍으로 바뀌었어요, 서풍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여기서 계속 기다려봤자 바람은 안 불어올 것 같고, 지금. 아, 씨발. 남서가 아주 잘 들어옵니다. 거의 남풍이네요, 남풍. 이 정도 바람이면 이륙도 안 될 뿐더러 서풍 이륙장 가도 이륙이 안 될 것 같아요. 아, 좀 더 너무 거리다가 아예 그냥 빨리 결단하고 더 이상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짐을 쌉니다. 아, 지금 이륙한 사람들은 한 시간 정도 지금 구름 밑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아, 저는 이제 서풍으로 이동을 합니다. 제 차를 끌고 서풍 쪽으로 일단 이동을 할 겁니다. 뿅, 서풍 이륙장 쪽으로 올라왔어요. 이제 나무 계단을 넘어가면은 서풍 이륙장입니다. 아, 너무 덥고 힘들어요. 동풍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자, 서풍 쪽으로 갑니다. 아우, 열받아. 조금만 더 서둘러서 이륙을 할걸. 집에 와서 몸무게 재보니까 한 1kg에서 2kg 정도는 더 빠졌어요. 요즘 비행을 매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계속 빠지고 있더라고요. 서풍 쪽으로 왔어요. 여기도 바람이 안 올라옵니다. 바람이 더 없어요, 동풍보다. 여기 왼쪽이 남쪽인데 왼쪽에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남서풍, 오늘 예보가 약한 남서풍입니다. 여기서 센 것도 아니고 약한 남서풍이면 이륙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서도 한 시간 정도 허비했습니다. 서풍 이륙장에서도 너무 힘들었어요. 덥고 혹시나 이제 바람이 또 서풍이 잘 들어올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륙하려고 계속 여기서도 한 시간 정도 앉았다 섰다가 반복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팀원들은 두 시간 정도 구름 밑에서 기다리다가 제가 못 올라가니까 다 착륙을 두 시간 정도 비행하고 착륙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륙이 안 된 관계로 팀원 전체 비행을 그냥 동네 비행으로 만들었습니다. 구름은 점점 많이 끼고 또 짐 싸서 또 차 끌고 내려가기는 싫고 끝까지 한번 기다려봅니다. 바람만 살짝 올라오면은 바로 나갈 거예요. 여기는 도약거리가 없어서 바람 약할 땐 쥐약이에요. 나무를
치고 나가거나 나무에 걸리는 일이 허다해서 잘 나가야 됩니다. 구름은 점점 많이 끼고 있습니다. 점점 구름이 많이 껴서 어두워지고 있어요. 아, 바람은 살랑살랑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바람 시원하고 그런 건 없어요. 자, 일단은 여기서 글라이더 들어봅니다. 네, 나무를 스치듯 이륙을 합니다. 자, 오늘 비행은 저 빼고 다들 아주 구름에서 2시간 동안 동동 떠다니면서 약한 바람이기 때문에 가스도 없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서클링 연습 전부 다 다들 2시간씩 하고 이렇게 비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더맨이었습니다. Yeah.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930인가? 930? 우리 고무 형은? 1000m 조금 더 넘는 것 같아요. 1000m 넘고 지금 많이 넘네. 그 저기 옮겨놔. 그거? 900 가까이 넘어. 900 가까이? 형님 1000 넘었지? 1000 넘어요. 나는 얼마 못 올라갔어. 첫째라. 아, 오늘 다들 구름에서 재밌게 비행했어요. 아, 저는 저기 평택 갔다 왔습니다. 동풍서풍 넘나들면서 아이고 성질나. 임시 이륙장이 한 600m 된다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이륙장으로서 A급이거든요. 500만 넘으면 낮은 이륙장이 아니야. 600만 돼도 600쯤